올해 수로 봤을 때는 좀 사고수라든가 금전 이제 문서운 같은 게 있는데 문서를 이렇게 서명 같은 거 할 때는 좀 조심해라. 하루 이틀이든 아니면 일주일이든 아니면 길게는 한 달이든 좀 생각해가서 문서를 잡으시는 게 손해를 안 보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 이번에 음력 1월생 분들의 출생의 비밀. 출생 비밀이 아니야. 그냥 음력 1월생 분들 생일달로 보는 1월생들의 성향. 아 성향. 네 성향들. 왜 태어난 연월일시가 있지만 또 달로 보는 또 성향들이 또 틀리잖아요. 네. 연으로 보는 성향도 틀리고 달로 보는 성향도 틀리고 일로 보는 성향도 틀리고 시로 보는 성향도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첫 편은 이제 1월생 분들, 음력 1월생 분들, 범달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네. 범의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은 자존심이 강하고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세고요. 그러면서 남들을 많이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들이 강하시죠. 그래서 자기 주장이 세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를 듣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아요. 아. 주장이 세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고 리더에 가려는 성향이 크다 보니까 사람이 강해 보이는 것 때문에 솔직히 쟤 왜 자꾸 나한테 이러지 이런 거부감이 느낄 수도 있지만 이분들의 속내를 보면 되게 여려요. 겉은 강하지만 여리면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대바라진 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오해하니 오해를 많이 사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좀 내 자리가 인기는 있으나 좀 외롭다. 사람들 속에서도 외롭다. 호불호가 좀 갈린다. 호불호가 갈려요. 범의 성향이 강하니까. 1월생이기 때문에 범의 성향이 강하잖아요. 범띠분들의 성향을 보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존심 세고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대신에 이분들을 보면요. 내가 몰두한 일은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뭔가를 내가 이루고자 할 때 성취욕도 세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데 뭔가가 안 돼서 좀 실패수가 있어. 실패수가 있어도 아니야 다시 할 거야. 다시 할 거야. 끝까지 이러면서 끝까지 마무리해서 거기까지 성취감을 올려서 성공을 이끌어내는 약간 오뚜기 정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해서 그렇게 하는 성향이 솔직히 강해요. 그러니까 손해 아닌 손해를 사람들한테 막 이런 오해 아닌 오해도 받고 하지만 이분들을 보면은 마음이 따뜻해요. 남한테 내줄 때는 충분히 내주기도 하고 안 줄 때는 안 내주고 칼 같은 성격도 갖고 있죠. 그래서 1월생 분들을 보면은 금전의 이런 욕심보다도 명예의 욕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전문직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공무원직, 고위공무원직 아니면은 어디 회사 안에서 좀 직급이 좀 높으신 분. 임원급. 이런 식으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은 항상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요. 내가 무언가를 계속 해내려고 그래. 이뤄내려고 그래. 그리고 공부 욕심 이런 뭔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걸 이뤘으면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하나씩 차곡차곡 이뤄내는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하죠. 근데 부부간에 봤을 때는 1월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1월생과 1월생이 만나면은 범이 범이잖아요. 범달에 두 분이 만났어. 범범이야. 그러면 서로 앉으려고 그래. 부부간에 화합이 안 돼. 그러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부부간에 남녀로 봤을 때는 한편에서는 남자가 막 이런다 그러면 여자가 좀 져주든가 아니면 여자가 좀 이러면 남자가 좀 져주든가 그래야지 불협화음이 좀 맞춰져요. 좀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좀 이끌려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원만한 부부 생활하는데 서로 나 잘났다 하면서 막 내 할 말 다 그러면 진짜 부부 싸움 부부 이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 신랑이 아니면 내 와이프가 1월생이다 그러면은 아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조금 이렇게 유해지자 하면서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나도 화가 나잖아 그러면은 그때는 툭 얘기하면서 얘기 좀 합시다 하면서 좀 이렇게 유순하게 대화로 풀어나가야 될 거예요. 그런 것만 조금 이렇게 유의하시면은 부부생활에도 좀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은 올해 수로 봤을 때는 좀 사고수라든가 금전 이제 문서운 같은 게 있는데 문서를 이렇게 서명 같은 거 할 때는 좀 조심해라. 내가 맞다 하면은 꼭 이분들은 맞다 이게 맞다 하고서 하시는데 조금 생각을 하신 다음에 무언가를 거래를 하든 뭐 문서를 잡을 때는 사인하는 거를 하루 이틀이든 아니면 일주일이든 아니면 길게는 한 달이든 좀 생각해가서 문서를 잡으시는 게 손해를 안 보시거든요. 그리고 1월생 분들을 보면은 자기가 한 만큼의 금전을 갖고 가요. 노력한 마음만큼의 결실을 얻어가는 분들이에요. 1월생 분들이. 그 대신에 겨울 태생이잖아요. 네. 겨울 태생이기 때문에 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따져봤을 때 겨울 태생 분들이 좀 남들보다도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움직여야 되고 그만큼의 재물 이득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편안하지 못한 달에 태어나신 분이죠. 겨울 되면은 먹이 활동도 느려지고 동물로 봤을 때 아, 예. 내가 꼭 먹이를 찾아다녀야 되고 하는 것처럼 약간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 결실을 얻어야 되는 분들이라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얻되 내가 조금 안일하게 쉰다 하면은 손해를 좀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유의하시고. 근데 1월생이라 하면은 솔직히 남자든 여자든 특히 여자를 봤을 땐 세다 그래요. 남자들은 괜찮아요. 근데 여자한테는 1월생이다 하면은 세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대주로 봤을 때는 집안에 듬직한 가장으로서 괜찮지만 기주로 봤을 때는 이 남자가 1월생이 아닌 다른 월의 생일에 태어난 남자랑 1월생 여자랑 만났다 하면은 거의 1월생에 태어난 분들이 집안의 대주 역할을 해요. 아... 좀 이끌어 나가야 되는 내가 가장이 돼야 되는 아, 가장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여자지만 남자 같은 성향이 강한 게 1월생 분들이에요. 좀 인생이 좀 스펙타클... 스펙타클하죠. 조금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고생곳에 낙이 온다고 고생한 만큼의 그만큼의 금전이든 재물이든 아니면은 문서운이든 아니면 사람으로 어울림이라든 좋은 인연들도 많이 나타나니까 1월생이라고 왜 나는 왜 맨날 고생만 하고 살아야 돼 이거를 조금 젖혀두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